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마 시즌 이슈 때문에 많이들 기다리셨을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델리카 라인에서 루즈 세팅 파우더가 추가로 출시가 진행이 됩니다. 루즈 세팅 파우더라고 하면 보통 루즈 파우더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가루로 된 파우더고 위에 퍼프를 사용해서 바르시는 용도의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한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에서 보통 이제 화장하면 촉촉한 화장, 윤광 화장, 결광 화장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사실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안 쓰는 형태의 메이크업들이 많이 선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시장 자체도 많이 좀 다운이 됐었고 실제로 또 파우더를 쓰지 않는 형태의 메이크업 방법들이 워낙 유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루즈 파우더를 많이 쓰시다가 최근에 아마 이런 류의 파우더 제품들을 안 쓰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마스크도 그렇고 시즌적 이슈로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파우더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우더가 각광을 받는데 파우더를 안 쓰는 화장이 유행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파우더를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건조해진다. 피부가 건조해진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당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을 했더니 피부가 늙어 보인다 하는 이슈가 있었죠. 파우더를 사용을 했더니 피부에 주름이 부각이 되고 광이 없어져서 피부가 늙어 보여요 하는 이런 이유들로 사실은 파우더를 쓰지 않는 화장들이 화장법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출시되는 루즈 세팅 파우더는 사실 이런 파우더가 가지고 있는 점을 모두 보완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블러링 기능을 통해서 이제 피부가 파우더를 발랐더니 건조해 보여요가 아니라 모공이나 이런 것들 블러 효과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카메라를 찍으실 때 필터를 사용을 하시면 피부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블러링 효과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파우더를 통해서 그런 블러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팅 파우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핏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피지를 컨트롤을 하는 파우더들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보송보송해지는 느낌인데 이 지속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바르고 돌아섰더니 갑자기 또 피지가 올라온다. 그리고 발랐는데 피지는 컨트롤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다크닝이라고 하죠. 피지와 파우더가 뭉쳐서 피부 톤이 좀 칙칙하게 변하는 이런 현상들을 오후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시면 오후쯤에는 이렇게 발견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애터미 아델리카 루즈 세팅 파우더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의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지 컨트롤 부분, 세번 컨트롤을 위한 저희의 기능성 파우더가 같이 들어있고요. 피지 컨트롤은 사실은 사람마다 유분기도 다르고 메이크업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괄적으로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히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 피지 컨트롤 기능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유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나는 좀 지성이에요,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하루의 데일리 메이크업 정도는 너끈하게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컨트롤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뭉쳐가지고 다크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이 무너져 내리거나 하는 것들을 최소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이크업 픽서를 또 위에다 쓰시거든요. 근데 거의 픽서 가까운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팅 파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데일리 메이크업을 했을 때 그 정도 버틴다는 걸 볼 수 있고 파우더를 피부에 얹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특히나 조금 연령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셨을 경우에는 주름 부각으로 인한 피부 건조함 혹은 그 건조함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피부가 늙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건조하게 이렇게 광이 나는 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파우더가 이 광을 없애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빛반사를 못 잡아주는 거죠. 빛반사를 못 잡아주니까 피부가 상대적으로 칙칙해 보이거나 늙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애터미 아델리카 루즈 세팅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우더 광이 있는 상태에서 무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송보송한 아기 피부처럼 연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반사를 잡아놓은 제품에 무광으로 보이지만 결 반사를 잡아놓은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글래스 스킨 파우더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실리카 파우더나 이런 것들랑 합쳐져서 반사를 잡았어요. 그래서 피부가 무광으로 표현이 되면서도 늙어 보이거나 건조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블러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뽀샤시하게 연출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파우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고요. 일단 아델리카 라인이다 보니까 아델리카 라인의 고유의 디자인 톤 앤 매너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케이스 안에 저희가 이렇게 전용 퍼프가 들어있어요. 퍼프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스펀지 퍼프인데 결이 보시면 이 파우더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길이의 육모를 적용한 퍼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형광증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퍼프 대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결 여기 만져보시면 굉장히 보송보송하고 짧은 털이 가득 이렇게 만져지실 텐데 이 융이 하는 역할이 파우더를 잘 세팅을 해서 피부에 적정량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두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안쪽에 버진실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최종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라벨링이 없는데 보라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노란빛 커버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색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성 피부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홍조나 붉은기를 커버하는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베이스에 까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색상을 확 변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충진 완본인데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빈칸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빈칸이 조금 보이는데 제품이 파우더 제품이고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꽉 채워서 충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 용량은 각각 6g씩 12g이고요. 이렇게 버진실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거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퍼프를 나는 평소에 쓰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제품 안에 동봉을 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없었을 경우에 파우더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프를 안 넣고 그냥 케이스를 닫으셔서 막 흔드시면 파우가 위쪽에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쓰시든 안 쓰시든 퍼프는 반드시 위쪽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파우더가 정확한 양만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타공이 되어 있는 중간 리드가 있어요. 리드를 쓰실 때는 당연히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제가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리드를 조금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우더의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입자가 진짜 고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파우더보다 훨씬 입자가 곱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색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얼굴에 올렸을 때는 이 색상이 그대로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조금의 보정이 있는 투명 파우더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의 이렇게 반질반질하는 부분들, 뭐 콧잔등이라든지 아니면 피지가 나오는 부분들 혹은 땀이 흐르는 부분들에 해주시면 그거를 파우더가 이게 굉장히 현미경으로 보면 파우더 하나하나 입자에 구멍이 굉장히 다공성 파우더예요. 그래서 걔가 피지나 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착을 해서 밖으로 그게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우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진짜 놀랍도록 부드러워요. 저는 이 촉감은 꼭 한번 받으시면 한번 만져보시라고 정말 권하고 싶은데 쓰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리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처음 받으시면 일단 퍼프 자체에 파우더가 묻어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받으셔서 거꾸로 이렇게 몇 번 흔드셔가지고 파우더에 파우더가 어느 정도 퍼프에 묻어있는 상태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퍼프를 이렇게 해서 톡톡톡 하신 다음에 얼굴에 직접적으로 광이 있는 부분들에다 찍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조금 나는 메이크업 스킬이 굉장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델리카 브러쉬 중에 가장 큰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 올리셔가지고 한 번 털어내시 다음에 이렇게 쓸어서 표현을 해주시는 형태로 피지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우더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얼마만큼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게 피부가 건조해 보이지 않게 표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다크닝 없이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이니까 번들거리는 피부 혹은 마스크에 묻어나는 메이크업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정말 한번 써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만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개발을 마쳤던 제품이었는데 실제적인 뭐 피지 컨트롤력 테스트나 그리고 이제 용기 사용성이나 이게 파우더 사용성 때문에 사실은 출시가 조금 지연이 돼서 올해 선보이게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사전에 이 제품의 인기도를 조금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한번 이렇게 제공이 됐을 때 그 샘플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거 다시 줄 수 있어? 다시 줄 수 있어?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 유저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출시 언제 돼? 이거 어디 있어? 이 샘플 좀 받을 수 있어? 라는 요청이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우더 때문에 혹은 나의 번들거리는 얼굴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진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는 횟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파우더 제품은 사실 뭐 루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회분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저는 작년에 한 통 받은 거 가지고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시면 아마 두고두고 쓰시는 아이템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피지를 찍는 퍼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퍼프는 반드시 중간중간 세척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부분. 제일 좋은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해주시면 제일 베스트예요. 이게 이제 뽀송뽀송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세척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액상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피지를 찍는 기능이 있고 얼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땀이나 유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퍼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 이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장된 어플리케이터 이외에 다른 것들로 바르시면 표현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스펀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스펀지 표면에 있는 육모의 길이에 따라서 실제로 파우더가 페이오프 되는 양이 달라지고요. 그 페이오프 되는 양에 따라서 건조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장된 퍼프로 저희가 가장 적합하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터이기 때문에 내장된 퍼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델리카 루스 세팅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여성 회원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아이템이고 또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만한 아이템이신데요. 저는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남자분들한테 이 제품을 너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은 이 피지 쪽 컨트롤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의 원래 빛났던 외모를 빛나게 유지시켜줄 아이템이니까 남자분들도 한번 사용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번들거리는 것들이 걱정이 되는 여름 이럴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진짜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처럼 보이는 정말 결이 고운 피부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